이상 시선 상대방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몇 분 전까지 6시를 타고 넘어갑니다. 타고 타고 진짜 알짜입니다. 자, 이제 마이스터 선수 있거든요. 나이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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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벤처 투자 출력할 수 있을지. 예, 예. 마인드를 얻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성훈 선수가 어느 정도. 네. 이쪽으로 흔들어갖고 여기가 공격이 됐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 병력 때문에 배틀이 이쪽으로 출동을 해야 된다면 그동안에 드랍심이 이쪽으로 병력을 다시 한번 퍼올릴 수도 있고. 배틀 봤죠? 배틀 네. 때리는 거. 자, 벌처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배틀 택스가 모이기 전에 이 팩토리 지역에 기관지성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야! 꼼꼼꼼꼼 나타났다고 내리기 시작한다. 팩토리가 몰리는 2점을 접수하는 1점을 써서 이게 이게 예. 그러니까 배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 소화머리 치고 달아놓고 달아놓고 잊어버리고 예. 한참 뒤에 스타포트 완성시키고 터트를 타고 이런 게 다 최현식 선수가 조합성 페이스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런 거 지면 오래 갈 것 같고. 예. 공격하는데 이제 예. 한쪽으로 급하게 시작합니다. 배틀이 딴 데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올 것을 아니까 이쪽이 기관 시설이 무너지니까 아 예. 여기다가 터널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리앗만 계속 이제 그 퍼나릅니다. 예. 이게 그리고 지금 양 선수가 자원 상황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예. 아니 오히려 배틀로 체제를 넘기려다가 지상군의 자원을 더 많이 모셨습니다. 지금 배틀은 1, 2럽이 됐거든요. 근데 지상군 네. 네, 지상군에서 좀 더 위죠. 예. 골리앗 다수 모으게 되면은 더 골리앗 힘 쓸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일단 패크리지는 많이 떴습니다. 그래도 최현식 선수 문진지역 좀 당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진출시키지 않고 예. 어쨌든 배틀 크루저 체제를 먼저 갔기 때문에 센터 지역에서 잘 버티고 배틀과 태클을 조합만 잘하면 A경기 결국 최종 승자는 최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성훈 선수 예, 배틀 탱크 조합이라는 것은 확실히 상대방의 탱크 골리앗 조합에 대해서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상대방의 어떤 기습에만 당하지 않는다면 정면 전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배틀 탱크 조합이 진짜 강한 것은 맞죠. 미나리는 예, 남네요. 미나리 남아요. 뭐 자원은 결과적으로 지금 양 선수가 가져간 그 뭐 지금까지 실치한 자원은 당연히 최현식 선수가 훨씬 많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블루스톰 이런 구도라 하면은 양 선수가 양분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배틀 탱크 체제를 완비한다. 그러면 최종 승자는 그 전에 과정이 어쨌든 간에 배틀 탱크를 갖춘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성호 선수는 지금 좀 더 과감한 전술을 통해 배틀 예. 탱크를 각객 역파시키거나 따라가거나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배틀 크루저 체제를 따라가거나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둘 중 한 가지 중 아무래도 네 그렇죠 지상군에 치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골리앗 숫자가 꽤 늘었습니다. 네, 여기로 지금 만약에 배틀이 단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지정 선수가 그랬듯 이성훈 선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더 한 번 더 가겠죠. 예, 배틀이 이쪽으로 예, 뚝 떨어지면 어딘데요? 배틀 후방으로 떨어지는 골리앗 한 개 드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찾아야 돼서 무조건 싸워야 되는데 자 배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끝납니다. 예. 만약에 이성훈 선수가 가져가 버리면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싸워야 되는데 도사리고 있다가 배틀이 나타나면은 거기 위쪽으로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골리앗이. 그러면은 진짜 야마토 자 골리앗 다 나와 또 야마토 자 나가면서 들어가서 노리죠 자리도 만약에 빼앗기고 배틀마저 다 잃어버리면 정말 끝이 되는 거죠. 눈이 동그랬어요. 아까는 예. 아주 뒤에 태어났거든요. 네. 6시 돌아가고 여기 평화입니다. 평화. 예. 지금 자원 돌아가는 데가 여기 미네랄 확장기지 밖에 없습니다. 게스 공급이 예. 원활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아, 진짜 무지라죠. 이거 예. 최현식 선수가 2위 옆에 있긴 합니다. 6시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6시는 뺏겼어요. 예, 12시. 아, 예, 12시, 12시. 12시. 예. 주인이 바뀌게 생겼어요. 예. 이게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서 대문까지 오면은, 예, 그 사이에 골리앗 생산에서, 예, 아, 저, 예, 탱크 머리 위쪽으로, 아, 배틀이 떠있으니까 탱크 머리 위로 골리앗을 내리면서 배틀을 잡기 위한 노력할 수 있고. 자, 야,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망했어. 너무, 너무 잘했어. 골리앗과 탱크들 있죠? 배틀이 왜 어떻게 땅 안 찍고 무빙하다가 지금 또 많이 맞았나요? 예. 밑에 아래쪽에 탱크가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탱크가 예. 받치고 있어요. 배틀 빨개요. 예. 이성훈 선수의 상황입니다. 민나라 2,000, 게스 500, 2,700. 여기서 6시에서 지금 채취되는 자원으로 모든 이, 저 여지들, 6시가 제일 센 때가거든요. 12시는요, 끝까지 먹고, 12시는 최연식이 끝까지 먹고,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먹다가 한번 뺏겼고, 그리고 상대방의 주력 병력이 지금 센터 지역으로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와, 있습니다. 탱크가 아래쪽에서 많이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많이 받치고 있진 않아요, 지금. 그럼 배틀이 단독이란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럼 골리앗이 탱크까지 했겠지요. 그렇죠. 골리앗이 그냥 아, 위로 올라가서 지금 배틀이 4기거든요. 아까처럼 비약적으로 배틀이 막 3기씩, 2기씩 지금 예,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사가 됐나요? 혹시 이성선수 몇명 공격 부자라네요. 예. 야, 이거 진짜 난감하겠는데요. 예. 이게 탱크, 아래쪽에 탱크가 받쳐주지 않으면 순수 이게 예, 골리앗만 뽑아도 지금은 12시를 뺏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12시가 주인이 예, 지금 골리앗 더 충원되기 전에 그냥 빨리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예, 골리앗 예. 더 충원되면은 진짜 이거 답이 없습니다. 예. 골리앗 5밖에 안 되거든요? 골리앗 5밖에 안 되는 타이밍에 그냥 빨리, 빨리, 빨리! 자, 이거 오면은 이거 좀. 에이, 이거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골리앗 하나씩! 예, 지금 깨고 있는데 그렇지,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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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골리앗 던져! 아, 최고!